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석유가 나옵니다. 네. 아, 석유가 나온다고 하셨지. 석유 대통령이라는 나옵니다. 사람이 네. 액투지오 관련해서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의 내용은 좀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어제 MBC가 보도한 것부터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분석에 따른 거였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초 분석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들 중에는 이른바 업계의 빅3로 불리는 기업들도 두곳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제치고 선택받은 게 소규모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인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그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경쟁 입찰 붙이기 전에 원래는 네 개인 줄 알았는데 세개 업체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입찰에 응하세요라고 해서 세개 업체가 응했는데 그중에 액트지오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또 싸기도 해서 액트지오한테 요 분석 업무를 이준 거다. 요게 그동안에 한자바 석유공사의 설명이었는데 나머지 두개 업체가 얼마나 그 허술한 업체이기에 1인 재택 기업인데다가 세금을 230만 원도 못 내는 액티조가 그중에 어떻게 가장 견실했냐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MBC가 취재를 해보니까 나머지 두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 해당 업계에서는 이른바 빅3로 꼽히고 슐럼버거의 경우에는 고유가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 맞먹는 수준이었다. 와, 엄청나게 큰 기업이네. 그렇죠. 근데 입찰 따낸 거는 액트지오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석유공사는 이 아브레우 고문이 이른바 순차 층서학, 즉 심해 퇴적층 분석의 권위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엑슨모빌 출신으로 심해 탐사 경험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니,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저기 그거에서 방울 들었어. 방울 든 분이에요.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알잖아. 예. 그런, 이게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됐지? 의문이 남는 가운데, 요 기사에 보면은 요 대목이 있어요. 아브레우 고문의 동해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데 추가 검증했잖아요. 국내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잖아. 추가 검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모릭 교수인데, 지난번에 그렇죠. 아브레우랑 논문 같이 썼다고 하는 공동저자. 그렇죠. 아브레우의 논문 공저자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이 모릭 교수는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석유공사의 팀장이죠. A씨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그런데, 석유공사 직원이 연결되어 있네, 중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석유공사에서 아브레우 고문의 집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물론 다른 업체도 찾아갔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찾아가가지고 아브레우 고문한테 요 프로젝트 설명했더니 아브레우 고문이 아! 딱 보자마자 석유 있네. 석유 나오네. 아, 그 찾아간 직원이야, 이 직원이. 무조건 나오네. 라고 했는데 그 팀장이 미국 현지에서 아브레우 고문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요 내용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석유공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해명했대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알 수밖에 없고 A 팀장은 액트지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업체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니, 삼성전자 자산 가치하고 맞먹는 수준인데 기업 가치를 가졌었다고 하는 슐렌버거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슐렌버거 너무 비싸게 불렀나? 비쌌나 그렇게? 뭐? 아니, 2200조 원짜리라며. 140억 배럴 있다며. 그거를 이렇게, 아니, 아무리 비싸도 정말 진짜 많은 인력이 들러붙어가지고 검증도 다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액트지오는 계속 못 믿을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못 믿겠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것만 계속 나와요, 자꾸. 근데 지금 경향신문에 또 보도한 게 그러니까 있죠? 이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경향신문 그러니까. 오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야? 영국 지사 위치, 운영자 정보도 구설. 신뢰성 의혹 끊이지 않은 액트지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얘긴데. 뭐냐면
지난번에 아브레오 고문이 와가지고 기자회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인 기업이고 뭐 지부 회사 주소가 돼 있다고 하니 그걸 해명을 하면서 그렇죠. 한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회사야. 뭐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죠. 어쩌니 그랬지. 그리고 최근에는 런던 지사도 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경향신문을 확인을 해보니까 런던 지사가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니고 에버딘에 있더라. 에? 에버딘하고 멀지 않아요? 영국 북부 지도를 보니까 영국 북부에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가는 그쪽에 거의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영국 북부 도시인 에버딘은 런던과 직선 거리로 약 640km 떨어져 있고 서울 부산보다 더 머네. 그 영국 땅덩이가요. 우리 한반도 다 치면은 비슷하거든요. 크기가. 그러면은 640km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반도 남쪽에서 거의 위쪽 지금 부산하고 서울 거리가 400km 정도 되잖아요. 더 멀어요. 거의 평양 거리쯤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고 비행시간만 약 1시간 20분에 달한다. 근데 런던에 있든 에버딘에 있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브레오 고문이 런던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아브레오 고문은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다며. 영국의 영국 지사는 런던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런던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라면서 이 르네 용크를 에버딘대 명예교수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드지오가 그런데 경향신문이 에버딘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용크 박사는 교수 명단에 없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이런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아브레오 고문의 이력도 사실 좀 의문인 부분이 있다. 산업부가 아브레오 고문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자료 배포한 걸 보면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라이스대에서 피터 베일 명예교수의 후임으로 순차층서학 강연을 하고 있는 거로 기재됐지만 액트지오도 아브레오 고문을 현직 교수라고 소개를 했지만 라이스대 교수 연구진 교직원 명단을 이날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브레오 고문 이름은 없다. 지구환경과학부 겸임교수도 한 명도 없다. 근데 이제 옛날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있대요. 그러니까 현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한편 MBC는 이라면서 MBC 보도를 인용해놨는데 아브레오 고문이 분석해내놓은 유망구조 7개 중 2개는 지난해 철수한 호주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도 파악했던 구조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우드사이드는 시추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석유공사의 조감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뭐야? 뭐 사기꾼이야 뭐야? 종합적으로 보면 진짜. 뭐냐?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일이 또 있는데 JTBC 보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갈까요? 지금 우드사이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보도는 우드사이드의 판단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JTBC 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7곳 중 대개와 집계로 불린 2곳을 호주 업체가 이미 분석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대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한 뒤 시추에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란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